어떻게 된 거야? 아빠가 예상 문제 줬잖아. 거기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남았던데 성적이 왜 더 떨어져? 다른 애들도 시험을 잘 봤나 보죠. 당신은 빠져. 차서준, 차기준, 대답 안 해? 지 친구들이 성적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해서 돌려봤어요. 돌려? 그게 얼마짜리? 아빠가 니들 보라고 준 문제잖아. 그걸 경쟁자들한테 돌려? 애들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는데 그거 좀 같이 보면 안 돼요?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, 걔들은 네 경쟁자야! 적군한테 총알 나눠준 거랑 뭐가 달라?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했어 안 했어? 나 빼고는 다 적이야!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라고! 뒤지고 싶어! 물 한 잔 드려요? 진물이 문제야! 니들 대학 갈 거야 말 거야? 다들 눈이 뻘게 가지고 명문대 들어가려고 난린데 그따위 정신머리 가지고 되겠어? 선의의 경쟁을 하라면서요. 친구가 적이고 학교가 전쟁터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해요? 니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선의의 경쟁이란 말 뜻을 몰라. 경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. 선의의 경쟁이란 말도 이긴 놈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. 아빠 말 모르겠어? 이기라는 얘기잖아! 이기라는 얘기! 너희들 아빠 말씀 충분히 알아듣지? 네. 네, 다음엔 성적 더 올릴게요. 그래. 어서 가서 공부해. 저런 등신 쪼다 같은 자식들. 아, 그게 얼마짜린데 돌려. 당신 애들한테 너무 조바심 내는 거 알아요? 사막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건 갈증이나 더위 때문이 아니라 조바심 때문이래요. 믿고 지켜봐 줄 줄도 알아야죠. 저런 애들이 저 모양이지.